안녕하세요. 루카스. 와, 진철스의 뮤직 카페! 와, 벌써 3회를 달리고 있습니다. 네. 네, 3회예요. 네? 벌써 3회네요. 엊그저께 네. 시작한 것 같은데. 그러게요. 네. 네. 점점 좋아지고 있죠. 장비들도 네. 좋아지고 네. 모니터도 이제 바로 앞으로 가서 저번 주 같은 경우에는 제 모니터 여기 있어갖고 막 이렇게 쳐다보고 그랬는데 네 여러 가지로 발전되고 있습니다. 네, 네. 오늘은 네 안 끊기죠. 네 엄청나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네 혹시 문제가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지금 벌써 여섯 명이 들어오셨네요. 네 서재홍 씨 교회를 벌써 다녀오셨다고. 와 이야, 빠르십니다. 진짜요? 네. 진짜 다녀오실 수 혹시 이것 때문에 저 축도 전에 그러니까 나오신 거 아닌가? 축도 제일 중요한 건데. 중간에 그냥 끊고 오신 거 아니에요? 네, 네 안녕하세요. 우리 더 홈트 홈트님. 홈트님, 네, 네. 우리 영상 감독님입니다. 네. 아, 감독님. 우리끼리 그냥 우리끼리 해먹는 거였구만.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네, 이 방송은 뭐라 그래야 되죠? 이게 토크 콘서트인데, 네, 노래도 하고 지금까지 노래는 들려준 적이 아, 첫 회 때는 제가 했구나 하긴 했는데, 네. 네. 연주 위주로 했잖아요. 그래서 네네네. 뮤직 토크 콘서트죠. 맞습니다. 네, 네 색소폰 위주의 연주가 아마 될 것 같고 우리 루카스가 색소포니스트니까 네, 저번 주도 그랬고 오늘도 아주 미모의 여성 게스트가 지금 와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사진이 제가 사진을 미리 봤는데 네. 네, 실물이 훨씬 낫다고 그 얘기를 지금 하면 안 되는데 이따가 오면 네. 할게요. 정말 아니, 괜찮아요. 네. 네. 그래서 뭐 저희가 얘기했잖아요. 사진도 다시 찍으라고. 사진도 이쁘지만. 네, 됐었고. 네, 우리 영상 감독님이 뭔가 사진이 마음에 안 들었나 봐요. 네. 네. 그런 말 잘 안 하시는 분인데. 그러니까. 네. 아, 리허설을 우리가 못 해봤어요. 그죠? 네. 저기 게스트가. 뭐 포스터 보셨으면은 아시겠지만, 네. 네 릴리 킴이 오늘 네. 릴리 킴 씨가 나오는데, 네. 네 리허설을 못 해봤습니다. 여기 저희가 이 녹화. 를 아, 방송하는 장소가 네. 그 가든 파이브 안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 이제 하고 있는데 됐어요. 네, 네. 하고 있는데 네. 이 안에 와 보신 분은 알겠지만 엄청 네. 넓거든요. 그렇죠. 릴리가 미로예요, 네, 미로. 저 솔직하게 얘기하기엔 30분 헤맸어요. 그래서 리허설을 못 했는데 네. 워낙 프로니까 뭐 그럼요. 그냥 네, 바로 가는 걸로. 아유, 네. 지금 일찍 음반 가수잖아요. 그렇죠. 일찍도 냈죠. 네, 맞습니다. 네. 네. 아, 그래서 이런 얘기는 지금 너무 미리 하면 안 될 것 같고 네, 잠시 후에 하는 걸로 하고 아론 박스님, 네. 네, 우리 박아론 씨예요. 네. 박아론. 네, 박아론 아, 이름이 네. 우리 모세 형이에요. 아론님. 아, 그렇네. 네, 반갑습니다. 좋다고. 네, 김유정 씨, 어우, 탤런트. 네, 우리 배우 네. 김유정 씨 오셨네요. 오, 반갑습니다. 네. 네. 아, 오늘은 저기 네. 진철 씨 네. 지인들이 많이 그러니까요. 오셨네요. 네. 우리 목사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이 장소가 비트인 교회라고 네, 여기 장지역 근처에 있는 가드파이브에 네. 위치한 비트인 교회 교회에서 네.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아, 이 장소를 네. 제공해 주신 우리 비트인 교회 담임 목사님 김정윤 목사님께 너무 감사합니다. 네. 지금 식사하시고 네. 이렇게 오셨어요. 네, 오늘 최초의 네. 그 방청객이죠. 그러네요. 처음으로. 네, 방청객으로 혼자서 네. 열심히 응원해주고 계십니다. 네. 야, 이 카페, 아, 이 카페래. 이 네. 배경이 되게 카페 같잖아요, 지금. 네, 네, 네. 교회인데 이런 곳 거의 없을걸요. 교회 안에 거의 없는 게 아니라 없죠. 네. 없죠. 네, 여기밖에 네. 없습니다. 이게 네. 참 정말 예비하셨다. 네. 네. 네, 뭐 우리 기독교 방송은 아니지만 네. 예비하신 장소인 것 같아요. 네. 너무 편하게 하고 있습니다. 아직 네. 비밀이긴 하지만 네. 더 좋은 장소가 예비하고 그쵸? 있죠. 그렇죠. 네. 네, 오늘 들었죠. 오늘 저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왔습니다. 네, 네. 그게 네. 한 언제쯤이죠? 이 몇 개월 정도면 될까요? 뭐 손가락으로 몇 개월 네. 한 멀었네? 2개월인데요? 2개월? 야, 2개월만 기다리세요. 그때까지 우리가 할런지 모르겠으나 하겠죠, 우리. 나도 그 얘기 하려고 2개월 후에 2개월 후면 엄청난 곳에서 지금 네. 미리 발설하면 안 되지만 정말 네네. 뷰가 아주 끝내주고 끝내주는 특히 우리가 이제 9시에 할 거잖아요. 이제 네네. 9시면은 또 밤에 뷰가 그렇게 좋다 그러더라고요. 예, 예. 그 맞아요. 예. 아, 그 야경이 죽인대요. 그리고 이제 네. 오늘 이제 그 목요일로 하다가 네. 저희가 오늘 수요일로 바꿨는데 조금은 저 양해를 네, 부탁드리면 부탁드리고 네. 싶습니다. 이게 네. 처음 저희가 지금 하는 거라 네. 날짜도 바꾸고 조금 시간대도 바꾸면서 그쵸.
제일 저기 편안한 네. 시간이 언젠가를 좀 찾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좀 수요일 날 예, 8시 반에 했는데 다음 주는 수요일 날 한 9시 정도. 9시. 네. 네, 수요예배를 다녀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네. 저 민원을 넣으셔서 그쵸. 네. 오, 꽤 있었다면서요. 예. 그리고 아까 서정 씨는 저 축도 전에 나오셨고. 그러니까 이분은 네. 뭐 교회가 가까운가 보죠. 네. 교회가 거리가 있으면 또 너무 그렇죠. 예, 바쁠 것 예. 같아요. 8시 반은. 그래서 9시에 일단 다음 주는 하고 네. 이게 확정된 건 거의 확정됐는데 아무튼 이렇게 네. 계속 만들어 이렇게 다듬는 네. 것 같아요. 저희 시간대도 바뀌고 네, 네, 요일도 바뀌고 계속 만들어 나가도록 네,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아, 네. 실장님 오셨습니다. 오, 네. 야, 일단 황미진 씨 들어왔습니다. 오, 미진 씨 오셨습니다. 우리는 아니지 네. 루카스 팬이죠. 우리 루카스 사생 팬. 그 황미진 씨. 아니 저기 오늘 네, 저기 그러니까 감사 인사 한번 하세요. 아, 예. 오늘 우리 특별한 이벤트가 있는데 네, 우리 황미진 씨가 댓글 정말 참여를 가장 잘해 주신 분께 한돈 세트를 드린다고, 네, 드린다고 합니다. 와! 오! 거의 네. 뭐 5만 원 상당. 네. 네. 아, 대단한 거예요. 그걸 어떻게 이렇게 드릴 생각을 그러니까요. 하시죠? 그러니까요. 네. 너무 황미진 너무 씨 감사하죠. 너무 감사합니다. 아, 조금의 온라인 예배를 봐야 해서요. 괜찮습니다. 예배 드려야 돼요. 예. 온라인 예배를 근데 온라인 예배인데 되게 늦네. 예배를 이제 또 네. 그런 교회도 있구나. 네. 네. 아무튼 황민진 씨 본인이 가장 열심히 하고 본인이 받아가는 거 아닌지 네. 모르겠습니다만은 아, 감사합니다. 한돈 세트 때문에 지금 막 난리가 났네요. 난리 났죠. 우리 만두 씨. 네. 네. 한돈 하트 댓글 열심히 달겠다고. 네. 아,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황민진 님. 제가 그 네. 저기였잖아요. 뭐였죠? 동네 그 어디 고척동? 그쵸. 아니지. 어디였지? 고척동 맞나요? 거기 어디더라? 광명 옆인데 고기골. 황민님 거기가 어디였죠? 고척동. 고척이 아니고. 아 저기. 아 생각이 안 나 갑자기. 그런 비슷한 이름인데. 제가 한번 깜짝 찾아가려고. 있어요. 저 근처 네. 살았었는데 나. 아 또 살았어요. 거기도 살았어요. 네, 저 광명에도 살고 전 여기저기 많이 살았어요. 황미진 씨 어디였죠? 그 동네가 무슨 동이더라? 아 유명한데. 아 독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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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네. 여기 다 저기예요. 고기 파는 그 골목. 아 독산동이? 그쪽이. 맞아요? 예. 네, 그 아마 그 거기 계실 것 같아. 네. 다 빨간 불이에요. 야릇해요. 거기 동네가 네. 한번 정육점이 좀 빨간 불이 같이 한번 가죠. 그래 네. 그래요. 감독님도 같이 한번. 네, 네. 목사님도 가셨어. 목사님도 고기 좋아하시죠? 네. 네, 목사님도 모시고 저희 이렇게 장소 이렇게 해주셨는데 네. 네.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주제를 네. 앉아봤습니다. 저번 주 우리가 추억으로 해봤는데 네. 뭐 추억 얘기가 이렇게 주제 잡고 하니까 더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네, 저번 주 거를 네 모니터를 해봤는데 네. 그 우리 저 진철 씨 스타일이 뭔가를 저 정해주면은 그 틀에 갇혀서 상당히 가깝해하는 맞아요. 네, 그냥 뼛속부터 개그맨이에요. 네, 네 그래서 주제를 안 정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게 좋은 네. 것 같아요. 독산도 그 우리 김유정 씨가 루프로님 네 주를 가까이 음원이랑 악보 공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게 무슨 루프로님? 그 제가 이제 그 네 주를 가까이 찬송가. 아, 제가 이제 거의 루카스 씨를 네. 루프로님이라고 하는 거구나. 주일날마다 네. 주일 그 오전에 네. 제가 이제 찬양곡식을 올려요. 그 유튜브 채널에 그래요? 올리는데 네네네. 저번 주에 이제 네 주를 가까이 올렸는데 그걸 이제 가끔 이제 악보랑 음원이랑 연주하시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그걸 또 이렇게 공유를 해드리는데 이제 그거 감사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 네네네. 말씀하시는 대단하시네요. 겁니다. 네. 와. 그래서 그쪽이 아니래요. 빨간불 그러니까 아니라고 하네요. 아니고. 네, 그쪽이 유명한데. 네. 아무튼. 자, 네. 그래서 그러면 네 이제 우리 루카스 씨부터 연주곡 네, 한 곡. 제가 뭐 오프닝 연주를 한 곡 하고요. 듣고 네. 게스트가 지금 기다리고 있으니까 한번 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밤이 지나면 박수로 각자 있는 위치에서 맞대요. 죄송합니다. 인증 모습 맞나 봐요. 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임재범 씨 노래가 맞았네요. 중간 맞죠? 중간에 임재범 네. 씨 노래가 코러스인지 모르겠는데 네네네. 나오네요. 네. 아, 이 노래 진짜 좋아했는데. 아, 멋집니다. 네. 이 중간에 소리가 네. 몸 이게 뭐 화면이 조금 끊겼던 것 같은데 지금도 괜찮아요? 멈춰 있네요. 제 핸드폰은 유튜브가 좀 화면이 멈춰 있네요. 네. 확인 좀 해 주세요, 우리 형님. 네. 소리는 잘 들어가고 있나요? 네. 어때요, 여러분? 잠시 네. 멈춰. 아, 이게 아. 아, 그래도 황미진 씨. 황미진 씨 어때요? 지금 소리가 저희 소리가 잘 들리고 있나요? 이게 아, 라이브 참 못해 먹겠다. 그러게. 아니 이게 어렵네요. 그 네. 연주를 그 네. 얘기할 때는 괜찮은데 연주할 때 이런 거 보니까 이 오디오 카드에 네. 살짝 또 문제가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요. 이 방법을 소리는 잘 들린대요. 지금 멈춰 있다. 소리만 잘 들리면 됐지 네. 뭐 연주 위주로 하는 방송인데. 네. 네. 아니 그래도 잘 보여야죠. 그죠. 네, 우리 또 잘생긴 얼굴 보여줘야죠. 네? 우리 조인성 씨보다 잘생긴 이인성 씨와 정우성 씨보다 잘생긴 김진철 씨와 함께하는 뮤직 카페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아 컬투쇼 선배님들이 너무 전 더 이렇게 이런 거 할 때마다 더 존경스럽더라고요. 그렇죠. 정말 워낙 잘하시니까. 아니 근데 너무 네. 너무 네. 잘하고 계세요. 너무 잘하고 이 네. 피드백이 너무 재밌다고. 정말요? 네, 너무 재밌다고. 아주 칭찬들을 아유, 아주 많이 칭찬을 하겠죠. 우리 루카스 씨한테 네. 또 네. 네, 욕하진 않겠죠. 그쵸, 나쁜 얘기 하진 않겠죠. 네. 네. 게스트가 소니냐고. 소니라는 분이 있나 봐요. 색소폰 연주자 중에 SONY. 아 아니 맞아요? 그게 아니고 저 위에 네. 민태기가 소니라고 쓴 걸 보고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죠. 무슨 말이죠? 예. 네. 소니인가요? 소니 그 카메라 소니 얘기라는 거 게스트는 소니인가요? 이렇게 했는데 게스트. 네. 아, 어? 게스트. 그러게. 게스트 중에 소니. 그러니까 아니 그 위에 저기가 네. 이제 카메라 멈추니까 위에서 이제 소니 아, 얘기를 해준 거를 보고. 아까 잠깐 화면 멈췄을 때 소니가 나갔나봐요. 그래서 게스트가 소니냐고 네. 이렇게 유머를. 아 하이코미디라 제가 이해를 못했네요. 아론박스 네 그쵸. 아론이가. 모세 형이어서 그래요. 네, 네. 그러니까 모세 동생이었으면 모르는데 이래서 모세의 부족한 부분을 우리 주님께서 아론 씨를 주셨잖아요. 아 유머가 네. 넘치네요. 네 맞는 거죠 목사님. 네 목사님 여쭤봐야죠. 그러니까 너무 좋다. 바로바로 네. 바로 이런 거는 물어볼 사람이 네. 있어서 너무 좋다. 만약에 좀 성경에 네. 어긋난 얘기를 하면 바로 그러니까. 와서 저 고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아, 우리 저희가 지식이 짧아서 그러니까 우리 진철님 잘 보여야 된다고. 네. 아유. 황민 씨 또 감사해요. 우리 루카스 씨 팬인데. 네. 자 그리고 요 얘기 안 했네. 우리 키라니아에서 네. 네, 협찬을 해주시고 있죠. 네. 자 키라니아에서 함께 하고 있습니다. 우리 키라니아 내추럴 가든 클렌저, 네, 바디 클렌저와 그리고 트리트먼트 네, 협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네. 자 이제 그러면 화면, 게스트를 모실까요? 화면이 좀 멈춰 있지만 네. 아 네. 그럴까요? 아, 그치. 그 게스트 얼굴이 안 나오면 안 되지. 예, 이분 얘기는 되는 거죠. 그러니까 소리만 들리나 봐. 잠시 카메라를 네. 네, 더 좋은 방송을 위해서 테스트를 잠깐 네, 테스트 하는 하겠습니다. 동안 네, 음성으로만 그렇죠. 네. 우리끼리 얘기하면 네, 되죠. 계속 뭐. 저기 네. 올려주시면은 댓글 보고 같이 네. 아 장영희님 또 오셨군. 네, 네. 감사드립니다. 장영희 네. 선생님 네. 아, 서로 아시는 분이구나 황민진 네네네. 씨와 아. 아니 네. 저는 잘 이제 네. 그 몰랐었는데 네. 그 장영희 님이 네. 저번 주에 이제 다른 방송 저기 위에 임민택이라고 있죠. 저기 댓글에 네. 예, 예, 민택이라고 네. 이제 또 이런 방송을 하고 있어요. 하는 이제 아주 친한 이제 색소폰 연주자 동생인데 네. 거기 방송에 또 나가셨더라고요. 아. 그래 가지고 여기도 한번 나중에 오, 제가 네. 모실까 합니다. 아니 너무 연주를 잘 하시더라고. 너무 겹치는 거 아니에요? 예? 너무 겹치는 거 아니에요? 임민택 씨 방송에도 아, 그런... 나오고 우리도 나오고 아, 그렇네. 네, 괜찮아요? 민택 씨가 아, 그럼요, 우리 거 방송 보셨대요? 네, 저기 지금 들어와 있어요. 네, 그러니까 괜찮. 속으로는 안 괜찮겠지. 우리가 후발주자잖아요. 그분 네. 그분 하는 거 보고 따라 만든 거잖아요, 우리. 맞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따라 해야지. 그래서 이분도 지금 와서 염탐하는 거잖아요. 아, 그래요? 어떻게 하고 있나. 네? 우리가 아, 위치도 여기서 가까워요. 여기 송파에서 아, 하는 거여서. 예. 네. 한번 보시면 재밌겠다, 저분. 임민택 네, 씨도 네. 색소폰 연주자. 예. 아주 네. 유명한 연주자. 그래요? 네. 그래 가지고 부르세요. 저기
네. 그, 안 그래도 제가 한번 나와라 했더니 안 끊길 때 나온대요. 영상 안 끊길 때.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그러려면 그러면 멀어. 그러면 멀었는데. 그 예. 위에 있는 저 종혁이라는 동생도 네네. 같이 이제 오, 민택이랑 종혁이가 같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쌍으로 돌아와서 염탐하고 있네. 아이고, 예. 네. 우리 서로 서로 윈윈해요. 네. 어, 예. 김영민님, 이게 염탐이 왜 이렇게 많아? 저기 우리 민택 씨 방송도 네. 우리가 네. 홍보해줘요. 어디로 들어가면 돼요? 유튜브에서 뭘 검색하시면 아, 요, 유튜브에서 예. 인민택 검색하면은 아. 예, 나옵니다. 네. 예. 거기는 네. 이미 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아, 그래요? 네, 들어가고 거기 있어서 거기 동시 시청자가 몇 명? 거기는 거의 한 200명 정도 200명? 네. 우리의 딱 10배네 네. 거기를 저희가 들어가서 네. 뺏어와야 돼요. 그러니까 네, 그렇죠. 이제 아, 서로 이제 밥그릇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네? 아, 우리, 네. 우리도 지금 25명이에요 네. 예. 230명 230명이라고 또 자랑을 하시네요. 네. 와, 부럽습니다. 250명 250명 오... 뭐가 맞는 거죠? 아무튼 딱 10배예요. 지금 우리 25명 때 10배네. 야. 네. 참... 시작은 미약해도 원래 그렇죠. 끝은 창대하리라라고 네. 우리 야곱 친구가 네, 야곱을 돌렸었죠. 야곱이래. 요비인데. 제가 이렇게 네, 성경 상식이 없습니다. 네. 자, 그러면 목사님 표정이 안 좋으셨어요. 네, 네. 화면이 좀 고른 것 같은데요? 그렇죠. 화면 상태가 네, 화면 상태가 이제 불러도 좀, 되겠죠, 게스트? 네, 기침하는 네. 것도 저기 똑바로 잘 나오고 있는 것 같으니까 오, 소리가 작대요. 소리가. 누구 소리가 작을까요? 네, 누구 소리가 작나요? 진철 씨가 좀 작죠. 저는 마이크를 가까이 대고 있어서 제가 진철 씨 네. 마이크를 좀 올려드릴게요. 네. 얘기 한번 해보세요. 네, 자 소리 크게 들리나요? 네. 자, 릴리 네. 킴. 네. 이제 오늘의 자, 게스트. 네. 모시겠습니다. 두 번째 게스트죠. 예, 두 번째 게스트. 네. 네. 신림동에서 가장 아름다운 분이죠? 좀 더 써주세요. 더 신림동 써요? 말고. 아, 네. 그래요? 그러면은 동작구에서, 동작구에서 가장 아름다운 색소포니스트. 네. 그리고 네. 이 한국의 네. 연주자 중에서 네. 거의 유일무이하게 네. 연주와 노래가 오. 되는 그런 분이 예, 연주자 겸 보컬리스트. 오. 네. 오늘 그럼 노래도 들을 수 있나요? 당연하죠. 네, 와, 준비해 왔다고 합니다. 네. 네. 자, 박수로 볼까요? 모시겠습니다. 색소포니스트 겸 보컬리스트 그, 릴리킴. 릴리킴! 박수로. 네. 와, 환영해 주세요, 여러분. 박수 이렇게 손 뭐 이렇게 박수 모양 쫙 예, 네, 짝짝짝짝 난리가 났습니다. 와. 서로 다 아시는 분들이겠죠, 네, 이분들? 다 알죠, 서로? 많이 유명하신 분들. 아, 반갑습니다. 형은 우리 노래하지 말래요. 우리 루카스 씨는 노래하지 말라고, 종혁 씨가. 노래하지 마세요. 아, 네. 저는 노래 안 합니다. 네, 서로 네. 다 친하니까 네. 뭐. 난리가 났네요, 지금. 난리가 났죠, 혹시? 네. 민택쌤 보컬 안동역에서. 네. 민택 씨 얘기는 그만하세요. 우리 방송에서 네. 뭐 민택 씨 보컬이 안동역에서가 왜 나와요, 지금. 아, 네. 네. 릴리 킴 씨, 오래 기다렸습니다. 네. 네, 화면이 그렇지 않아서 네, 인사 한번 해주시고 네. 가까이 대고 저 한번 인이어랑 체크 네. 한번 해볼게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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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청자 여러분 잘 들리시나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색소폰 연주자 릴리킴이라고 합니다. 아, 반갑습니다. 릴리킴 씨 소리는 잘 들리는지 네. 네, 알려주시고 와. 네. 이 방송에서 민택 쌤. 저기요 저 민택 얘기 그만하세요. 노래 그러니까 노래하시는 거에 완전 반했대요 황미진 씨가. 네. 벌써 들으셨나 봐요. 한돈 네? 한돈 우리 아니 한돈은 네. 저기 여기 아니 모르는 거예요. 거지 또 황미진 씨가 또 반해가지고 줄 수도 있죠. 댓글 중에서도 네, 네. 가장 잘해주신 분께도 드리고 우리 오늘 잘해주시면. 릴리 킴 씨에게도 한 주면 한돈 너무 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황미지 씨. 네. 네. 릴리 킴 님 소리 볼륨 업 해 주세요. 네, 소리. 아, 이게 지금 해 보세요. 마이크 테스트. 이건데. 예. 네. 자.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네, 좀 괜찮아졌죠? 네, 잘 들리시나요? 만두 씨가 릴리 킴 언냐 보러 갈게요. 아, 아시는 분이에요? 네. 아, 네. 아 장인영 색스폰 TV 네. 장인영님. 아, 저분도 네. 아주 유명하신 아, 연주자님. 네, 오늘 유명하신 네. 분들이 네. 다 릴리가 나오니까 유명한 와. 분들이 많이 들어오셨습니다. 홍보 감사합니다. 많이 하셨어요, 릴리 네? 릴리 킴 씨? 네. 어떤 홍보요?
여기 본인 나온다고. 아 인스타그램에 네. 제가 올려가지고 올렸어요? 그래서 지금 막 많이 들어왔나 네. 보다. 그래서 한 명이 들었어요. 원래 우리 25명이 보통 들어오거든요. 네. 지금 26명이 시청 중이에요. 릴리 김 씨가 네. 한 명을 데려왔어요. 야, 만두, 감사합니다. 네. 만두 씨. 와. 댓글이 많이 네. 올라왔습니다. 정말 매력 넘치는 정말 분이세요. 매력 넘치는. 존역 쌤의 처제? 오 그래요? 아 저희 존역. 아 그래요? 네. 아 진짜로? 존역 쌤을 아세요? 종혁이라고 아까 종혁이 어 네. 진짜로 장난이야 뭐야 진짜 물어보세요 진짜 감사해 지향지우 너무 예쁘던데 아유 감사합니다 예쁘죠 네 와 저를 네. 뵈러 왔는데 릴리가 갑자기 나왔어요 릴리 씨 앨범을 벌써 들어보셨나 보다 얼마 네. 안 됐다면서요 앨범 아 저 네. 목요일에 5월 네. 7일에 나왔어요 정말 아, 따끈따끈한 건데 네. 그래가지고 네. 사실 오늘 일부러 그 네. 앨범이 나왔다는 거를 네. 듣고 섭외를 했거든요 아. 잠시 앨범에 대해 소개를 네. 해주시고 네. 네 이따 또 한 곡 네. 해주실 거니까 일단 소개랑 앨범. 뭐 하여튼 자랑할 거 다 하세요 네. 일단 네. 지금 지금 네. 앨범 소개 앨범 소개 네. 네 이번에 그 디지털 싱글로 네 찾아뵙게 됐습니다. 다투닷이라는 네? 제목의 곡인데요. 다, 사랑스러운 다투닷 다투닷 다시 그 점 있잖아요. 점 아 닷컴 할 때 다투닷 그 무슨 뜻이죠? 그 점에서 점에서 점 있는 거예요. 어 점에 저 옛날에 우리 유치원 다닐 때 점점 선 네, 있듯이 아 서로 이어진다 사랑이 네, 이어진다 맞아요. 어 그래요 오 미묘한 네 깊은 네. 뜻이 있었네 네. 다투닷 네. 네. 네 그래서 앨범이 나왔습니다 네. 많이 사랑해 주시고 네 준비하는 과정을 옆에서 이제 받고 저도 이제 앨범을 몇 번 냈기 때문에 아는데 네. 이 정말 힘들어요 앨범 내는 게 저 한 몇 년 늙어요 네. 앨범 내는 게 참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따가 또 여기서 할 거고 네. 그 또 사이트나 여러 사이트에 들어가서 많이 하트도 눌러주시고 네. 응원 많이 해주시면은 네. 아마 힘을 많이 릴리킴 씨 마이크 좀만 뭐 볼륨을 더 올려달라고 네. 하네요. 아 예. 제가 가까이 안 돼서, 가까이 돼서 그런, 네. 그런가 봐. 네. 뭐 고생 많이 하셨나 봐요. 네. 어쩐 때려도 돼요. 그래? 때려도 돼요. 아니 여기서 고생 앨범 준비할 때 고생 많이 한다길래 한 얘기예요. 왜 그래요 전. 와, 막 때리려고 그랬네요. 같이 밥 한번 먹었다고 그 사이에 친해졌다고. 와. 때려세요. 아니, 또 사진이 네. 너무 이쁘게 나왔는데 네. 그래서 네. 고생을 많이 하셨나 한 얘기. 네. 맞아요? 아, 진짜 이번에요? 네. 아, 재밌게. 재밌게 했었어요. 네. 돈은 다 썼어요. 돈은? 겨울에 열심히 벌어 가지고. 아, 돈은 또 벌면 돼요. 네. 걱정하지 마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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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네. 그 이번에 그 네. 이태원 이태원 킹클럽 갔다 왔어요? 킹클럽? 아니 아니 그런 게 아니라 근데, 누가 그거 네. 보고 그 코로나 보고 유격 훈련이라고 마지막에 그거, 그거 끝날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맞아 네. 그래요 맞아요 유격할 때 원래 보면 우리가 마지막 숫자는 이렇게 외치면 그렇죠. 안 되잖아요. 네, 아, 네. 군대 갔다 왔잖아요. 알죠? 군대 왔죠. 네. 네. 근데 꼭 외치는 사람이 있거든. 그것 때문에 맞아요. 다시 시작하거든요. 그렇죠. 아, 그거 비유가 너무 좋다. 네. 역시 다투닷. 다투닷. 네. 자, 그럼 우리 다투닷 앨범의 네. 중에 곡 한 곡 들어볼까요? 아, 어떤 곡? 다투닷 싱글인데 네. 네. 지금 바로 하는 거예요? 그럼요. 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저한테 카톡으로 네. 음원을 보내주시면은 제가 틀겠습니다. 뭐 다른 곡 하셔도 되고 준비한 곡 있으면 따로 하셔도 되고. 아니야, 앨범 얘기를 했으니까. 네. 여기 왔다. 왔어요. 릴리 김 씨 너무 매력이 넘친다고 우리 릴리 김 씨 엄마가 써주셨네요. 아슬란 타고 다니나 봐요. 네, 단종된 차인데. 네. 오케이. 잘 네. 나옵니다. 자, 여기서 서서 하셔도 되고 네. 이쪽으로 옮겨서 하셔도 되고 편하신 네, 대로. 어떻게 하실래요? 근데 노래를 같이 해야 되니까 여기서 할게요. 마이크를 어떻게 일어서시고 제가 세팅을 좀 해드릴게요. 네. 이렇게. 오늘의 분위기가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우리 1, 2회보다 그렇죠? 네, 3회인데 진짜로 좋아지고. 네 정말 저기 방송도 네. 나갈 때마다 오늘 게스트가 제일 예쁘다고 진짜? 저기 인민택 방송 갔는데 아 거기서도? 네. 아 그래요? 네. 원래 또 다음 주 되면 또 아니 진짜요 진짜 더 아름다우셔 우리
하트 모여진이 모여진 엄정화 닮은 모여진 씨보다 네, 네. 아, 잠깐만 이 잠시만요 네. 네. 노래를 할 때 리버브가 살짝 있어야 되니까 한번 해보세요 마이크 데이비킨 님, 님 예배 끝나고 들어오셨네요. 와. 좋다. 다들 예배 드리고 오시고 우리는 이런 교회에서 방송을 하고 너무 좋네요. 앞에는 목사님이 계시고 왼쪽엔 십자가가 있고 오늘 너무 좋네요. 네. 그러니까 홀리한 방송이에요. 참. 네. 와우. 제가 세, 제가 들고 있을까요? 아니 아니요. 예, 이렇게 해도 되는데. 저 뭐 할 거 없어요. 저요? 괜찮아요? 네. 아, 진짜로 제가 들고 있을게요. 네, 이렇게. 네. 너무 모양이 빠지는데. 아 괜찮아 괜찮아요. 네. 다 두 다. 보고 웃으면 심장이 멈춰서 하고 숨도 못 쉬어버려 난 널 보고 있으면 난 숨길 수 없어 I've been falling for you 꽤 오래 너 좀 서투르긴 해도 그래서도 겨워 좋은데 날 보여줄래 널 맘에 드네 안아봐줄래 닥투닥 날 반겨줄래 널 맘에 드네 꽉 안아줄래 다투닷 야 다투닷 치킨 와 다투닷 네. 어우 너무 좋네요 네. 이거 본인이 다 자작곡 하신 거예요? 네 그, 제가 오. 좀 쓴 짓 했어요 20대 초반에 지금 20대 초반 아니에요? 저요?
네? 이렇게 해야 되는 거니까. 네. 네, 네. 와, 너무 좋다. 다투닷. 네. 오. 다투닷으로 네, 개그를 짜야겠어. 진짜요? 네, 오프닝 곡 이거 나오면서 개콘이 없어졌지만 네. 유튜브로 전 개그를 할 거거든요. 그때 꼭 할게요. 다투닷 이게 너무 멋진 것 같아요. 의미도 그렇고. 이런 게 없어요? 다투닷이란 게? 다투닷이요? 검색하면 뭐 안 나와요? 딴 다투닷 분이 먼저... 그 아까 그 점 있는 거 그거 다투닷이라는 뜻을 누군가 이렇게 쓴 사람이 없어요 또 가사 노래 다투닷이라는 표현을 그 아까 그게 다투닷이라니까요? 됐어요. 뭐, 개그하는 네. 거예요? 둘이 지금 뭐 하시는 거지? 아니 그런 표현을 누군가 또 쓴 사람이 있냐고요? 다투닷 없어요, 없어요. 네, 네 없어서 그걸 물어본 네, 거예요. 만든 거예요. 아 이분이 또 이런 매력이 있네요. 네네. 네 매력 강하네요. 이거 좀 내려주세요. 이렇게 요 다투닷도 중요하지만 키라니아 형님 키라니아 형님 네 요 화면을 좀 내려주세요. 요거 좀 신경 써주세요. 네 키라니아와 네. 함께 하고 있습니다. 아 노래 너무 좋죠. 네 다투닷 네 다투닷 그러니까 저는 근데 이런 건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우리 인성 씨 그러니까 제가, 연주하는 것도 많이 들어보고 제가 그래서 유일무이하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 그래요? 외국에는 있어요. 그 아, 네덜란드 사람인데 그 캔디 돌퍼라는 아주 유명한 분이 이제 계신데 네. 아 국내는 릴리가 처음이에요. 처음이에요? 네. 그런 분을 우리가 지금 모신 거예요. 그렇죠. 네. 다투닷. 네. 네. 자꾸 빠지는구나. 이거요? 아, 아니 제가 괜찮아요? 아까 네. 건드려서 안 돼가지고 잠깐 뺐어요. 아, 오케이. 다들 네. 노래 너무 좋다고. 네. 아, 너무 감사합니다. 가게 맨날 틀어놓겠다고. 응? 아. 와 고기 썰다가. 고기 썰다가. 다투닷. 따따따따따따따따 이렇게 다질 때는 네? 돈가스 또 만들 때는 따따따따따따따 아 좋네요. 네. 다투닷 다투닷이 무슨 뜻인지 우린 들었는데 아까 또 늦게 네. 들어오신 분이 아까 물어봤어요. 아 네 그 다투닷이 네. 다시 점이라는 뜻인데요. 네. 어 나를 네. 그러니까 나를 점으로 표현하고 네. 이제 너도 점인 거예요. 그래서 있는 거죠. 어, 점에서 다트에서 다스로 네. 뭐라 해야지? 점 맞아요. 네, 점점 있기 멀어지나 봐. 점점 이거 맞아요. 그런 뜻인가 봐요. 네. 아 이거 그 네. 제가 여기 그 곡에 네.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어요. 아, 이 주인공이 있어요. 그럴 것 같았어요. 이게 연애할 때 쓰신 것 같아 본인. 그렇죠. 남자친구. 네, 설명을 좀 해주세요. 네. 예, 네. 재밌겠다. 아, 그 제가 네. 그 배우 네. 최민수님 아드님 있거든요. 큰 아들. 있어요? 어. 오. 네, 그 사귀었어요? 아니요. 네. 사귄 거 아니고 제가 되게 팬이거든요. 크리스라고 하는 큰 아들의 팬이에요. 네, 그 큰 아드님의 엄청 팬인데. 오. 근데 길 가다가 봤는데 아, 너무 근데. 그러니까 너무 진짜 좋으니까 네. 사인해 달라고 못 말하겠는 거 바로 앞에서 아, 계속 오, 너무 좋아서 30분 동안 진짜 저 원래 좋으면 말을 못 해가지고 네. 그래서 막 30분 동안 친구랑 네. 막 같이 이러고 있다가 네. 걔가 답답해서 네. 받아줬어요. 아니 그 친구가 그분도 네. 그 그분이 최민 씨 아들도 유명한 그분이 배우 네, 준비하고 맞아요. 있잖아요. 아, 배우 준비하고 제가 봤거든요. 네, 아빠 본색인가 뭔가 어디서 네, 나왔었는데 아, 그 크리스 잘생겼더라고. 그죠? 네. 되게 카리스마 있고. 어, 되게 그렇죠. 네. 방송에서밖에 못 봐서 저도, 몰라요. 저도. 네. 어, 그래서 사인 받았어요? 아, 네. 네. 그래서 나한테도 사인해달라는 말을 안 했구나 떨려가지고 아 아직 안 했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어? 아직 안 했잖아요. 해주세요. 너무 쉽게 얘기하는데. 아 진짜 다투다시네. 다투다. 네 다투다. 아, 다투다. 아,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아. 다투다. 야 그래서 아무튼 연주와 색소폰과 노래를 어 같이 접목해서 하는 네. 분은 국내 최초. 네. 최초다. 아, 네. 최초인가? 최초는 아니고 아니에요? 아니 누군가 네. 또 있었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래요? 이제 어떤 그 수준이나 이런 거가 이제 네. 어, 최초다 이런 거죠. 네. 네. 너무 멋지다. 네. 노래랑 연주를 같이 하니까 또 옆에서 보니까 네. 또 완전히 이게 몸으로 오는 게 있죠. 완전히 귀로만 듣는 게 그쵸, 아니고 그쵸. 이 느끼는 게 네.
아. 지난주도 그 모여진 씨 와서 악기 불 때도 그러니까요. 옆에서 이렇게 보니까 또 다르더라고. 다르잖아요. 아까 네. 밥 먹을 때 같이 네. 우리 식사했잖아요. 네네네. 그때는 큰 매력을 못 느꼈거든요. 오니기리.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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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근데 옆에서 이렇게 또 진짜 아 네. 노래도 전 이런 스타일 좋아하거든요. 약간 네. 범키 스타일. 범키. 제가 범키 노래 들어봤더니 이런 스타일이더라고. 아 범키. 범키 맞아, 이런 노래가 예, 약간 이렇더라고요. 예. 그 여기 네. 들어오신 분 중에 혹시 범키 네. 팬분들이 계시면은 범키 네. 섭외를 저희가 했습니다. 범키는 네, 나는 방키 우리 목사님 목사님 유머 범키 나는 방키 방키가 있어야 되는데 네. 여기 아, 우리 범키 씨가 다음에 다다음 주인가 나오시죠? 예, 네, 지금 방키죠? 방키했더니 두 명 나갔어요 지금. 아이고 지금 아 괜히 목사님 유머 따라했다가 이거. 아재 개그했다가 이거 네. 다음 주 아니 다다음, 다다음 주 정도에 예정돼 네. 있습니다. 확실한 거 아니지만 네. 아, 노래가 네. 너무 좋더라고. 저도 이제 들어봤는데 소울 있어요. 네. 아 목소리라 네. 곡도 이제 그 본인이 네? 직접 다 만들잖아요. 그 아, 너무 좋더라고. 그 여기 나와서 한번 같이 네, 네. 노래를 꾸미면은 너무 좋지 않을까. 네. 콜라보로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콜라보로. 하시고. 네. 우리 가스펠 콘서트 원래 한 달에 한번 한다고 했잖아요. 그때 모셔볼까? 범키 씨를 모시면은 네. 네, 될 것 같아요. 우리 저기 릴리 씨도 언제 한번 네. 네. 또 나오세요. 같은 우리 크리스찬이니까. 네, 네. 네. 가스펠 콘서트 가스... 그 크리스찬 방송이에요? 아 이게 한 달에 아니에요. 한 번씩 한 달에 한 번씩은 이제 한 달에 한 번만 크리스찬을 위한 네. 방송으로 그래서 이제 가스펠 콘서트 같이 이제 한 달에 할 건데 한 번씩 그때 아, 그때 부를 거 그때 와 주실래요? 네. 저 너무 좋아요. 범키 씨 올 때 같이 오세요. 오시면 안 돼요? 저 죄인이라서 네. 죄인이라서 네. 아, 저기 여기 옆에 구치소 있는데 거 가실래요? 강동 구치소 한번 들어가 보실래요? 죄인이면 아니 죄인이면 네. 구치소 안 가도 돼요. 바로 목사님이 계시니까 아 목사님 계시니까 저기 오늘 끝나고 저기서 기도 네. 좀 받고 가세요. 저기. 그래요. 네. 여기 아. 교회입니다. 저기 회기 기도도 네. 하시고 진짜로 네. 아, 영적인 곳이에요. 네. 아, 너무 좋네요. 네. 와. 아 좋습니다. 우리 예, 루카스 씨 네. 제가 궁금한 게 있어요. 네. 네. 우리 여진 씨에게도 물어봤는데 네. 여진 씨 선생님이었대요. 그래서 여진 씨 네. 네, 여진 씨에게 그 어떤 선생님이었냐고 물어봤는데 우리 릴리 씨에게는 루카스 씨가 어떤 분이에요? 얘기 잘해야 돼요. 연주자가 봤을 땐 다르잖아요. 제가 보는 거랑 오빠요? 이쪽 세계에서 저는 잘 모르거든요. 잘생긴 사람? 그냥 잘생긴 그냥 외모만 그냥 번들을 하는 사람이에요? 연주나 뭐 몸 좋은 네. 사람? 네? 아 몸 좋아요. 큰일 났네요. 그러니까 연주 쪽에선 뭐 쌍둥이 아빠? 네? 쌍둥이 아빠 그게 다예요? 아 좋은 네. 멋진 사실 이제 그 네. 저번 주 나왔던 모여진 씨는 네. 이제 선생과 제자 뭐 이렇게 말하면 네. 웃기지만 좀 그런 사이에서 그렇죠. 이제 본 적이 많죠. 네. 근데 이제 릴리랑은 사실은 뭐 이렇게 같이 뭘 많이 하고 이런 적은 없어요. 아직은 이제 예. 같이 무대 선 적 없어요? 오늘 할 거예요. 오늘 이제 좀 이따가 네. 네. 할 건데 네. 사실 이거를 세팅을 안 해봐서 네. 괜찮으려나 모르겠는데 네. 말 나온 김에 뭐. 네. 저기 한번 해볼게요. 네. 저희가 괜찮겠지? 진짜 근데 아는 분인데 안 맞춰봐서 네.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한번 기대가 됩니다. 해보겠습니다. 네. 뭘 할 거냐면은 네. 짬바로다가 백만송이 장미라는 곡을 할 거예요. 네, 너무 좋죠. 좋죠. 네. 백만송이 네, 맞아요. 네, 그 백만송이 장미인데 네. 그냥 하는 게 아니고 릴리는 노래랑 색소폰 연주를 할 거고 저는 네. 처음 보여주는 네. 이제 모습이긴 하지만 네. 건반을 치고 건반을 네, 그리고 네 와우. 색소폰을 중간에 불고 네. 네, 좀 어떻게 하면 멋있을 것 같은데 잘못하면 진짜 너무 정신없을 것 같은 내 무대이기도 한데 네. 오늘 그 방송용 멘트가 아니고 네. 진짜 저 리허설은 못 해봐서 심히 걱정이 되지만 네. 또 뭐 실수를 해도 아유 또 뭐 그만큼 또 지금 목사님 계속 기도하고 네. 계시기 때문에 뭐 잘 될 거예요. 네, 잘 될 거예요. 성령이 하실 거예요. 본인이 안 해도 네. 성령이 하실 알겠습니다. 겁니다. 네. 자 우리 진철 씨, 네 지금 사인 받아오라고 우리 인영 씨가 친구예요. 장인영 씨가 프로 색소폰 연주자 아 그래요? 언니. 네 그리고 또 예능에 나와달래네요. 실시간 방송 뜨길래 우리 양기수 씨가 처음 들어왔나요? 양기수 씨, 네 전 병기수 네. 씨와 친한데 우리 양기수 씨 반갑습니다. 그리고 다투다 싸우지 말고 네 이런 거 읽어줘야 돼요. 네. 그리고
아, 우리 서재웅 씨가 루카스 씨는 잘생긴 걸로 다 이긴다고. 아유, 잘생긴 사람으로 모든 걸 감사합니다. 이긴대요. 그렇죠. 네. 그렇지 않은데 참... 요즘에 저기 좀 네, 더 가꾸겠습니다. 아유, 너무 잘생겼어요. 네. 그리고 오늘 추첨 하나요? 요거 한돈 얘기하는 것 같아요. 한돈 네. 세트. 아, 그거 오늘 그 네. 황민진 님이 이제 네. 그 협찬 해 주시면서 네. 그 매주 하실 수는 없고 그쵸. 네. 오늘은 달에 이제 달 장원 같은 네. 느낌으로 네, 오늘 할 수도 있고 오늘 할 수도 있고 네. 오늘 이제 뭐 이렇게 그 진철 씨가 잘 봐 주세요. 그래서 아, 이 사람 정말 이 센스 있다 하시는 네네네. 분이 오늘 계시면 오늘 드리고 그럴까요? 네. 네. 아니면은 아, 오늘 좀 약한데 하면은 다음 주에 저는 네. 오늘 주고 싶어요. 다음 네, 주에는 또 이렇게 여기 댓글 달아주시는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 또 협찬을 본인이 뭔가 협찬하고 네. 싶다 하는 분 있을 수도 있거든요. 아, 그렇죠. 그렇죠. 네. 꼭 고깃집이 아니어도 네. 본인들이 아, 그러면은 오늘 뽑는 걸로 네. 하죠. 네. 경쟁이 지금 뭐 29명. 네. 댓글 참여를 가장 열심히 해주신 분께 아니면 네. 센스 있는 댓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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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렇게 해주신 분께. 딱 꽂히는 거에 네, 네. 진철 씨가 정해주세요. 저도 좋고 우리 릴리 씨도 혹시 느낌이 있으면 얘기해주세요. 저기 네. 유행어 한번 부탁드려요. 아, 유행어요? 유행어 뭐 이거 한다고 뭐 한돈 세트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뭐 제가 한번 해주세요. 네. 아. 안녕하세요. 네. 자, 우리 릴리 김씨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네, 릴리 김씨. 네, 신림동 난곡, 예, 있고, 난곡에서 살다가고 합니다. 네. 자, 그러면 준비해주신 네, 우리 연주 준비. 쏴주세요. 네.
백만 송이 백만 송이 백만 송이 꽃은 피고 그립고 아름다운 내 별나라로 갈 수 있다네. 와, 어마어마하네요 정말. 정말. 야, 너무 너무 잘 맞았어요. 네, 처음 하는 거 치고. 와, 어떻게 이렇게 완벽하게? 네? 네. 전 전혀 뭐 좋았는데 못 느꼈는데. 감사합니다. 네. 아. 연습 따로 하신 괜찮으세요? 거 아니에요? 네, 네, 너무 좋았어요. 아, 정말. 연습을 네. 옛날에 한번 따로 했었어요. 마쳤는데 네. 오늘 안 해보니까 이게 새록새록해서 네, 뭐. 그러네. 조금 틀렸는데 네. 뭐 네, 많이 틀렸어요. 우리만 아는 실수를 네, 한 거 재밌었어요. 네. 와우. 네. 아, 오랜만에 아. 해도 좋네요. 네. 근데 아까 감사합니다. 네. 우리 댓글 중에 뭐가 있었냐면 오늘 댓글 참여자에게 이제 뭐 한돈 세트 주잖아요. 네. 그거 말고도 원 플러스 원으로 황미진 씨가 저를 응? 죽였다고 글을 올렸었어요. 와. 네, 이거 그냥 하신 말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그냥 하신 말인 것 같습니다. 하신 말 같은데. 그래요? 네. 아,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황미진 씨. 네. 가야겠다. 네, 진철 씨 오늘 한 분 그리고 원 플러스 원. 네, 진철 씨까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그리고 백만 송이 장미가 정말 매력적이지만 한 송이 백합이 더 아름답다고. 야. 우리 릴리 씨가 더 아름답다고. 네. 네. 우리 서재웅 씨가. 감사합니다. 그죠? 네. 감동이다. 어, 저분 댓글 네. 그러네요. 조금 그 네. 한돈 그러니까 한돈 노리고 쓴 것 같아요. 가까이 가까이 갔어요. 그렇죠? 가까이 그, 갔어. 그러니까 거의 뭐 거의 왔습니다. 저희 거의 받을 뻔했죠. 그러나 우리 이동원 씨인가 있었거든요. 네, 네. 그분이 또 저 뭐라고 하셨냐면 너무 잘생겼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전 이분에게 좀 마음이 다 뺏겼어요. 아, 어떡하지? 네, 있습니다. 아무튼 이동원 동원 씨인가 동환 씨. 네, 아무튼 감사합니다. 야. 네. 오늘 뭐 아주 멀티플레이어가 가능한 분들 특집이냐고 아까. 네. 여기 재밌네요. 네. 여기도. 그러게 재밌죠. 재밌어요. 네. 네. 어, 거기는 어때요? 거기요? 거기 스타일은 어때요? 거기가 어디지? 그 아까 백, 밑에기 누구? 민택. 네, 거기 네 아, 칙칙해요. 네. 칙칙해요. 시스템이 거긴 좀 좋아요? 잘 돼요? 거기요? 네, 거기 화면 안 끊기고. 아, 거기는 더 좋죠. 잘 해놨고 이미 네. 어, 통화를 제가 이제 저번 주에도 했었는데 이미 이제 저번 작년 네. 작년 연말쯤 시험 방송을 거치고 어. 올해 1월부터 이제 어, 시작이 1월부터 어, 했어요. 꽤 됐네. 네, 꽤 됐어요 지금. 그럼 뭐 많이 잘 하고 있습니다. 네, 250명 부럽습니다. 네, 250명, 우리는 26명. 26명. 네. 어. 많이 뭐 괜찮아요. 네, 저는 완전 네, 뭐. 좋아요. 네. 네. 저희가 자꾸 시간을 바꾸는 것도 있고.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근데 요 시간대 이제 9시로 네. 당분간 좀 그러니까 이제는 하면은 이제 안 바꾸면 또 쫙 네. 올라가겠죠. 네. 우리가 또 요일을 바꿨잖아요. 그렇죠? 저희 고생 좀 했대요. 네. 고생 좀 고생 했다고. 많이 했다고.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자. 저희도 이제 뭐 특별한 일이 네. 없는 한 네. 수요일 날 9시 네. 고정으로 하는 걸로. 네, 수요일 네. 9시. 감독님 괜찮으시죠? 시간? 네, 괜찮아요. 네, 괜찮, 수요일 9시. 수요일 9시 괜찮으세요? 매주 수요일 네. 9시죠? 네. 네. 그렇게. 아. 그러면은 조금 네. 이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네, 저기 축도까지 다 받고 네. 오실 수도 있고. 네, 네. 그리고 좀 집에서 편안하게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아. 그렇게 그러면 하는 걸로 하고. 네. 아, 멋있죠? 아, 이게 오, 아까 그 밥 먹을 때 그 식당에서 네. 쳐다보던 눈이랑 눈빛이 다르죠? 달라졌어요, 지금. 하트가 막 매력에 막 푹 빠졌어, 지금. 오, 네. 그 목소리도 약 되게 허스키 하면서도 네네네. 되게 매력 있는 것 같아요. 예. 네. 오빠들 노래하세요? 여기서? 저요? 이럴 때 했다가 이럴 때 했어요. 하지 말라는 네. 얘기가 많이 나왔던지. 아, 맞아요? 네. 네. 저도 할까요? 네. 하나 하세요. 같이 하나 할까요, 우리? 네. 같이요? 뭐 어떤 네. 거요? 사랑보다 깊은 상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 사랑보다 그, 깊은 상처요? 어, 그런 거? 뭐 남녀 같이 부르는 곡들 있잖아요. 있죠. 예. 네. 노래방 방송으로. 어, 근데 여기는 네. 진짜 잘해요. 어. 네. 아니면 본인이 예. 네. 듀엣 곡 중에 이렇게 자신 있는 거 뭐 있어요? 플립사랑 이런 거. 플립사랑. 그대는 플립. 너무 플립, 너무 플립. 나이 나오는. 저기
목사님 방키랑 똑같은 점이니까 그러니까. 정기 방키나 플립 사랑이나 네. 아니 요즘엔 이런 곡이 없잖아요. 요즘 들어 요즘에 뭐 남녀 듀엣곡이 있나? 홍서범 씨, 조갑경 씨 이후로는 난 못 본 것 같아. 없지 않아요? 있기는 있어요. 있기는데 네. 아 있었다 네. 그거 네 소유와 누구죠? 정기고 정기고 그 그런 네. 곡이 있었죠. 그런 노래 있었죠. 그거 있잖아요. 썸 어쩌고 어쩌고가 어쩌고 잔소리도 있죠. 잔소리. 어 그것도 오빠 그 10년 다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잔소리 어? 잔소리 그거 그러잖아요. 잔소리도 오래됐을걸요? 그 옛날에 그 우결 노래 아니에요? 아닌가? 오래됐 아무튼 오래됐어요. 잔소리 지, 그것도 어 네 장인영 씨 이거 좀 오래된 오. 것 같습니다. 안병훈 씨가 네. 기억나네요. 말레이시아 코스타 어! 참여했던 학생이래요. 기억나세요? 안병 말레이시아 코스타 네 아 이름을 얘기하면 기억은 제가 아 저 사진 좀 띄워줘 보세요. 사진 띄워줘 보면 내가 기억할 수도 있어. 띄울 수가 있나? 네. 아 말레이시아 코스타 왜 기억을 못 하겠어요.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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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고 오늘 어 또 다른데 네. 그 저기 뭐야 기독교 TV 제가 5월 27일 날 구TV 오 구TV 나가요. 네, 5월 27일 날. 무슨 무당들이 하는 거 아니에요? 구TV는? 뭐 이상한 방송 나가요? 교회 다니면서 구TV를 왜 나가요? 진짜인 줄 알 것 같아요. 네? 어떻게 하면 좋아. 어. 작두TV 뭐 이런 거예요? 뭐예요? 구TV. 구TV. 아, 네. G.O.D. G.O.D. 네. 아유, 놀랬잖아요. 구TV. 네. 네. 아, 구TV에 나갔는데 거기서 네. 또 오늘 인터뷰를 네. 아까 했었는데 거기서도 저 말레이시아 코스타 얘기 한참 아, 했습니다. 그랬어요. 너무 네. 좋았고요. 우리 지향주 네. 엄마가 네. 네. 저 진철 노래 오빠 진철 오빠 노래는 점점점점 네. 하지 말라는 얘기죠. 하지 말라. 점점점점 이거는 얘기 같아요. 네. 굳이 예. 굳이 그 노래는 굳이. 듣고 싶지 않다. 우리 오빠 방송에서 네. 네? 아유 아주 내조를 잘하네요. 우리 네, 지향주 엄마가 네. 노래가 또 위해서. 준비가 안 돼서 네. 네. 뭐 저도 할 생각은 없어요. 네. 그러나 모르는 거니까 우리 어때요? 근데 진짜 우리 한국어 할까요? 노래요? 네. 이거 근데 우리 네. 20명을 잘 지켜야 되니까. 맞아요. 27명. 네. 네. 27명. 야, 한 명 늘어났습니다. 자, 그러면 또. 이쯤에서 네. 오늘 그 연주곡? 아니 릴리 곡을 한 곡 더 그럴까요? 네, 듣고 네? 여기 저만 하는 거예요? 연주? 예, 게스트만 원래 많이 해요. 게스트가 네. 주인공인데 그러다 한번 제가 할 수도 있고 네. 네. 그 릴리 곡을 오늘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노래랑 같이 하는 것도 없어요 혹시? 있어요. 다투닥 같은 느낌도 없어요? 저것도 썰죽도 같이 하지 않나? 썰죽이요? 네 썰죽 있어요. 네 팝송 한 거 썰전? 썰듀크라고. 썰듀크. 네. 아, 그 송품 게 왔는데 그냥 되는 대로. 그러면 아이가츄도 있고. 아이가츄 너무 멋인데 이거. 아이가츄 할게요 그럼. 아이가츄. 네. 아이가츄. 아 화면빨 잘 봤네요 우리 릴리 씨. 자 여기 좋네. 김에 썰듀크. 아니 썰듀크랜다. 아이가츄. 아이가츄 가겠습니다. 아이가츄. 오 박수 한번 주세요. 오! Feel good. I know that I would never. I feel good. I know that I would know, baby. So good, so good. I got you. I feel nice, like sugar and spice. Like sugar and spice, babe. So nice, so nice. I got it, you. Hold you in my arms, babe. I know that I can do no wrong. Can't bear to hold you in my arms. The law can do you no harm. Like sugar and spice, baby. Ooh. I feel nice. Ooh. Like sugar and spice, baby. So nice, so nice. I got it, you.
knew that I would know, baby. So good, so good, I got you. So good, so good, I got you. So good, so good, I got you. 정말 우! 저 진짜 팬 됐어요. 와, 저 모여진 씨 왔을 때 이런 저 얘기 한 적 없거든요. 팬이 됐다는 얘기. 야 진짜 대단하시네요. 네. 와 노래랑 같이 하니까 매력이 더한 것 같아. 좋아, 네. 네. 다들 막 재즈바에 온 것 같다고. 네네. 오 근데 뭐 어쩜 야. 이렇게 막 제스처도 그렇고 그 그루브가 네. 몸에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야 네. 와. 쿠바 쪽인 것 같아요. 쿠바. 그쵸. 쿠바. 부모님 중에. 약간 그쪽 아니에요? 뭐 뭐요? 가족 중에? 아, 저 아니에요. 예? 저 한국 사람. 완전 예, 정통 한국이에요? 아니요, 저 김치녀예요. 김치 없으면 밥도 못 먹어요. 아, 아니 근데 너무 멋지다. 그 저는 이제 네. 몇 번 많이 봤잖아요. 네네. 많이 봤고 오. 어 그 작년에 이제 뭐 그 네. 작년에 그 엘프 뭐 이렇게 하여튼 네. 여, 연말 오. 행사에서 네. 릴리가 제 앞무대 제가 그 네. 뒤에 뭐 이렇게 같이 공연하고 해서 이렇게 옆에서도 보고 했는데 기 죽었겠네. 아, 기 네. 죽었죠. 네. 네. 근데 네. 이게 앨범을 준비하면서 그러니까 네. 앨범을 준비를 해야 되는 게 앨범을 준비하면서 옛날에도 잘했지만 노래가 늘었구나. 엄청 늘었어요 지금. 아~ 지금. 진짜로. 오~ 어. 그때도 잘했는데 네. 지금 옆에서 저는 이제 몇 번째 이 아이가 추하는 거를 지금 네. 네다섯 번째 이렇게 듣는데 네. 옛날에도 좋았지만 이게 느낌이나 뭐 그리고 좀 좀 더 이제 그 음악하는 쪽으로 네. 따지면 음정이나 어떤 이런 거에 있어서 네. 이게 엄청나게 또 많이 또 성장을 했어요. 그래서 와. 계속 내야 됩니다. 네. 네. 야, 이거 앨범 저 네. 구입할래요. 네. 이거 어디 가면 살 수 있어요? 그냥 스트리밍 들어주세요. 아, 그래요? 스트리밍 들어. 아, 요즘에 오프라인에 안 팔. 지금 저는 앞 좀 그러니까 받아야 앞 좀 아, 앞을 볼 수가 없어요. 릴리 씨가 릴리 씨가 여기 있는데 어떻게 앞을 봐요, 동훈 씨. 아, 그 얘기였구나. 네, 네. 앞을 봐달라는데 뭐 제 얼굴 봐서 뭐 하려고 그래요. 우리 동훈 씨가 아. 아주 그냥 한돈 세트에 미쳐가지고 그래. 제 얼굴을 보고 싶지도 않으면서 괜히 네. 아, 아. 이동훈이라고 제 친구인가 네, 동창이 있는데 네. 아, 야, 다들 너무, 근데 너무 노래할 때 하, 노래하는 순간 표정이 확 달라지는 게 너무 멋지다고 네. 아론 씨가 그게 바로 프로죠. 그렇죠. 떠들고 얘기하고 밥 먹을 때는 일반 사람처럼 맞아요. 하다가 팍 전주가 시작되는 순간 이제 음악하는 그러니까. 사람으로 오, 순간 저긴 아, 여기가 킹클럽인 줄 알았어요. 킹클럽 저 위험한 말이 같습니다. 요즘 저. 말이 많죠. 네. 이거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어, 없어질 것 같은데. 아니요, 그냥, 여기 교회인데 뭐 그냥 하는 말인데. 네. 아, 그러니까 저 네. 어쨌든 사람은 자기 본업을 할 때가 제일 멋있다고. 네. 맞아요. 아, 너무 멋있어요. 그러니까 앨범 준비하면서 네. 지금 많이 네. 통장 잔고가 네. 바닥났는데 네, 바닥났다고 했지만 아, 금방 채워질 거예요. 절대 걱정하지 네, 포기하지 마시고 네. 지금 재능이 너무 네, 뛰어나신 네, 네, 네. 것 같아. 여기 보신 네. 분들이 또 많이 저 입소문 내주셔가지고 네. 여기저기서 또 많이 섭외도 맞아요. 네, 들어올 줄 그러니까. 네, 믿고 또 많이 네. 저 음원도 많이 다운도 받고 네, 네, 뭐 네. 스트리밍도 중요하지만 그쵸? 네, 네. 홍보했겠죠? 네, 그 얘기 하려고 말씀하세요. 했어. 네. 홍보하세요. 아니 저 색소폰이랑 네. 노래 같이 하는데 한 명분만 받아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돈을 어? 페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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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렴한 거다. 저렴하다. 그럴 네. 수 있죠. 네. 좀 더 저기 좀 가르쳐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말 안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네? 농담이고. 네. 네. 아니, 암튼, 그 오. 코로나가 끝나면은 정말 많이 네. 정말 섭외 1순위가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네, 생각을 해요. 너무 매력적이에요. 네. 혼자 가지 말고 저 같이 가요. 네, 같이. 네, 저 저도 같이. 백만 송이 장비해야지. 그럼 가서 셋인데 한 명 값을 받아요. 네, 셋인데 한 명 값을. 난 사회보고 할게니까. 사회 잘 봐요. 예. 네. 이 노래도 하고 색소폰 하고 여기 또 색소폰 예. 하는데 한 명 값으로 우린 가능합니다. 한 명 값으로 네, 갑니다. 네. 네. 한 명 값 얼마예요? 어, 한 30이면 되지. 10 해가지고 30에 네, 한 3시간, 1시간 10만 원씩 해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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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가요, 정말.
요즘 코로나 때문에 일이 네. 없어서 그렇죠. 네. 네. 아유. 어디든 갑니다. 감이 떨어졌어요. 무대를 하도 안 서가지고 요즘에. 그러니까요. 어디든 좀 불러주세요. 네. 네. 그리고 홍보 좀 해주세요. 유튜브를 시작하셨다면서요. 네, 유튜브도, 네, 아, 네. 네. 릴리킴 뮤직 이렇게 치면은 나올 수도 있고 릴리킴 색소폰 쳐도 아마 나오실 거예요. 그 유튜브 네. 채널 개설했는데 이번에 그 싱글 나오면서 네. 아직 그 이번에 싱글 나온 곡만 올라가 있는데 그래도 조금 네. 이제 유익한 좀 네. 도움이 될 만한 영상들을 올려보려고 합니다. 레슨이나 네. 커버 네. 올리는 것도 많이 올려주시고 네. 그런 거 올리고 아 벌써 구독 오, 하셨다고 벌써 구독을 하셨대요. 야, 지금 아마 민택이. 구독자가 28명이 확 늘어날 거예요. 그렇게 네, 지금 네. 29명 오늘 네. 30명 돌파하는 하나요 오늘? 네, 돌파하나요? 지금 동시 시청자가 지금 29명입니다. 네. 와, 릴리킴만 검색해도 나온대요. 네, 릴리킴 나오는. 여러분들 많이 네,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 많이 눌러 주시고 또 알림 설정까지 요즘에 이런 얘기까지 알림 설정? 알림 설정도 오. 많이 해주세요. 네, 네. 그리고 네. 저희 우리 루카스 요 네. 이 유튜브 여기도 좋아요 좀 많이 눌러주세요. 네, 많이 눌러주시고 지금 14개밖에 없어요 좋아요가. 네, 그렇네. 28명 시청 중인데 많이 눌러주세요. 네. 네, 공유도 많이 해주시고. 예. 네, 공유가 잘생겼어요. 우리 루카스가 공유예요. 잘생겼어요. 아 그래요? 공유예요? 솔직해요. 그래요. 네, 공유 씨, 공유 씨가 또 동갑이에요. 제가. 아 그래요? 네, 이름도 비슷해요. 본명이 공지철. 본명이 아 본명이 진짜로 예 전 진철 얼굴도 비슷하고 지철 진철 지철 진철, 진철. 네. 대답 얘기 좀 해주세요. 얼굴 얼굴도 비슷한 아니에요 그거는 별로 대답하고 아, 싶지 않네. 네. 너무 착하다. 여진 씨였으면 바로 막 공격을 바로 했을 텐데 맞지. 네, 근데 착하다. 아까 여진이 아까 들어왔다가 지금 어디 그러니까. 갔네. 오, 네. 네 우리 영흥도를 한번 갈 루카스님은 거거든요. 네 중국에서 유학하셨나요? 아니요. 중국에서 유학한 적은 없습니다. 중국 활동을 막 하려고 할 때 네. 마침 그때 그 황치열 씨 황치열 씨 알죠. 중국 나는 가수다에서 네. 같이 활동을 했어요. 제가 그 제 팀이랑 같이 네. 그 치열이 편곡을 맡아가지고 네. 예, 고해 뭐 허니 이런 곡들 저희 팀에서 편곡을 했었습니다. 오. 예, 그래가지고 네. 고해 영상에는 저도 그 나와요. 저도 거기서 연주를 했었고 네. 그래가지고 조금 같이 해서 좀 잘 해볼까 하다가 네. 예, 그 사드가 터진 바람에 네. 네. 뭐 그냥 이 코로나 때랑 뭐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네. 네. 그래서 뭐 그래도 중국 노래를 좀 많이 알죠. 그래서 그런 노래도 좀 많이 올렸고 네. 아, 노래가 좋은 게 정말 정말 많아요. 물론 한국 노래 많이 좋은데 네. 네. 그래서 중간중간에 제가 이제 뭐 주걸륜 뭐 이런 주의 노래들 좋은 거 진짜 많아요. 주걸륜. 륜, 예, 주걸륜 예. 좀 닮은 것 같아요. 이런 느낌이잖아요. 뭔가. 그런가? 오. 모르겠어요. 네. 네. 공지철 닮은 것 그쵸? 같아요. 그렇죠. 네. 네. 보다 보다 여기도 닮은 것 같아요. 그래요? 여기도 약간 이영애 씨 느낌. 네? 막대 먹은. 막대 먹은. 농담입니다. 농담이에요. 네. 아니 저분 봐봐. 네. 릴리킴은 진짜 이름이 김릴리인가요? 아 네. 진짜. 아 저 아니겠죠. 한국 이름 네. 수연이에요. 김수연. 네. 수연이 맞아. 수연. 김수연. 처음 봤을 때는 네. 수연이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저 대학생 때. 네. 네. 릴리킴으로. 릴리킴이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맞아요. 진짜요? 네. 근데 발음하기 힘들다고 사람들이 그러던데. 릴리킴. 아니 근데 괜찮은데. 아 아까 팝 부르는 게 그 느낌이 딱 릴리킴이었어요. 릴리. 수연보다는. 네. 수연. 네. 그렇죠. 릴리. 아 진철 씨가 네. 좋아요 눌러달라니까 바로 20개 올라갔습니다. 와 역시. 아 그러네. 네 감사합니다. 참 이런 얘기를 자꾸 해야 되나 봐요. 네. 우리 키라니아. 네 키라니아도 네. 많이 사랑해 주시고 목욕용품의 네, 전문 회사죠 우리 키라니아. 네. 그리고 자. 자, 벌써 몇 시야? 네. 시간이 많이 갔네요. 그러니까요. 어떻게 우리 마칠 시간이 거의 다 돼 가는데. 네. 연주를 예, 네, 연주곡 또 들어야죠. 어떻게 할까요? 저도 노래 들려 드리고 싶지만 또 우리 지양지 엄마가 싫어하니까 전 노래는 됐고 루카스 씨도 연주 네. 네, 저 한 곡 하고 네. 그다음에 릴리가 한 곡 더 네. 오늘 너무 네. 저 반응이 너무 그럼요. 괜찮죠?
네. 네. 뽕 뽑아야죠. 아, 15만 원 좀 주고 샀는데 네? 나곰상가에서 15만 원 주고 샀는데. 15만 원이요? 네, 뽕 뽑아야죠. 저 이걸로. 아, 네. 저는 오늘 이 곡 한번 하겠습니다. 이 곡 네. 저번 처음 방송 때 이 곡을 신청을 하셔가지고 제가 오늘 준비를 해왔어요. 30명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30명 돌파했습니다. 나오미님 오셨다고. 아, 네. 나오미님 오셨구나. 오나미 씨와 헷갈렸던 나오미 씨. 네. 야, 이거 오시는 분들이 계속 오시니까 너무 좋다. 네, 너무 좋습니다. 제가 막 다 아는 분들이라서 네. 너무 좋네요. 나오미 씨 반갑습니다. 자, 임영웅 네. 씨의 네. 요즘 나온 노래 오. 이젠 나만 믿어요. 오. 네, 이거 저번에 그때 누가 신청하셨었죠? 네, 누가 신청하셔가지고 네, 한번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와 이젠 루카스만 믿어요.
좀 이렇게 감정 표현을 색소폰으로 이렇게 다 이렇게 잘 전달하는 것 같아요. 네. 네. 어 그리고 하나 말씀드리면 네. 지금 이제 제가 요 방금 네. 그 MR이라고 그러죠. 네. 이 음원이 어서 이제 다운받거나 구입한 게 아니고 코로나 때문에 이제 수업을 다 저기 화상으로 네. 집에서 하잖아요. 네. 근데 저는 이제 그 제가 네. 강의를 이제 몇 개 학교 나가고 있는데 네. 그 중에 하나가 서울 실용음악 고등학교 이제 고등학생들 네. 실용음악 쪽 예고에 이제 네. 나가는데 거기 3학년 합주 수업을 해요. 오. 근데 그 뭐 영상으로 하니까 네. 합주를 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 음원을 그 제가 색소폰 본 거를 학생들한테 주고 그 위에 한 명씩 피아노, 스트링, 기타, 드럼, 베이스를 합쳐서 만든 음원이에요. 지금 이 음원을 같이 연주한 네. 거네. 어떻게 보면 이 뒤에 연주한 학생들하고. 그 음원들이 네. 다 지금 네.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연주를 어쩐지 네. 약간 떨어지더라. 아마추어 느낌이 좀 있더라. 네, 그래서 네. 믹스까지 그 학생들이 제가 이제 과제를 내줬는데 네. 아니 너무 이렇게 잘 만들어 와서 네. 네, 그래서 좀 제가 필요한 것 좀 시키려고 그렇죠. 이제 MR은 뭐 네. 걱정 없네요. MR은 네 그렇게 해서 했는데 야. 아유 너무 학생들이 잘 만들어 줘가지고 네네네. 올해는 그래서 이제 그 이 코로나가 좀 장기화되든지 아니면은 네. 그 수업을 못하게 네. 하면은 요렇게 해서 학생들이랑 같이 음원을 그래요. 발표 다투다투 한번 할까요 학생들이랑 다투다시요? 네. 좋아요. 네. 아니 연주를 네. 너무 잘해서 제가 네. 너무 이 학생들한테 네. 원래도 잘했지만 너무 네. 이 자부심이 더 많이 생겨서 오늘 일부러 네. 그 원곡 음원이 아닌 걸 네. 제가 일부러 갖고 나왔어요. 몰랐어요. 네. 네. 그랬습니다. 네. 좋은 수업 방법입니다. 그래요. 네. 아. 그 학생들 점수 네. 좀 잘 주세요. A 아, 그럼요. 네, 다 잘 주죠. 네. 그래서 아니 실력들이 네. 벌써 고등학생인데 뭐 너무 네. 너무 네 잘해가지고 네. 제가 뭐 그런 학생들이 우리나라 미래가 밝아요? 게. 밝아요. 너무 그래요? 밝고 네. 너무 이제 잘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네. 릴리 김 씨에게 아까 질문들이 막 많았었는데 이 악기가 뭐 네. 뭐냐고. 네. 아 이거 악기 알버트 웨버 네. H6UL 언락커 모델입니다. 아유 어렵네. 알버트 웨버. 알버트 웨버 주세요 하면 돼요. 똑같은 거 좀 네, 살려면. 그 영창뮤직 HDC 네. 영창뮤직. 네. 어 그러고 보니까 네. 저번 주 모여진 씨도 네. 같은 거예요? 엔도 저요 영창? 아 언니 아니었나? 못 봤는데 나 언니. 영창 얘기가 있었어. 그랬는데? 영창 네. 갔다 왔다 그랬나? 뭐 아무튼 뭐 영창 얘기했었어. 아 너무 그래? 아 너무 네. 아재 개그 아니야 지금? 네? 여기 두 분만 아니, 좋아하셔. 목사님 좋아하잖아요. 목사님 좋아하면 목사님 좋아하면 됐지. 여기 주인인데 저 40대 후반만 웃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저기 너무 신나셨어 지금. 아니 이 지금 유튜브 시청자 지금 연령층이 딱 40대 후반이에요 지금. 아. 여기 맞게 하는 거예요. 젊은 사람 있으면 나도 아. 이렇게 안 했어요. 너무 웃기다. 어 갑자기 네. 한 명 늘어 32명 됐어요 지금. 32명. 아 저도 다음부터는 지철 네. 오빠 코너도 하나 넣어달래요. 네. 아 우리 네. 아 이동근 선생님도 오셨구나. 네 어, 저희 이제 지인 분이신데 네. 오셨고. 오. 네 지금 다 같은 모델이라고 네. 이게 좀 대중적인가 봐. 아 같은 모델이래요. 이동훈 씨가. 아, 어. 이동훈 씨가 A76 뭐야 UL 이거 맞아요? 네 모델. 맞아요. A76 모델. 네. 이거 네. 좋아요. 이거 톤이 무게 네. 무게가 있어요. 네. 네. 아 그래요. 안 무거워요? 무거워요. 여성분이 하기에 무거워요? 네. 조금. 색소폰 자체가 무겁죠, 근데. 색소폰 자체가 좀 예, 네? 네, 뭐 무게가 없진 네. 않죠. 그래서 그럼. 이 스트랩을 하는 이유가 네. 이제 이 목의 힘으로 손으로 들면은 못 불어요. 아 진짜. 그래서, 아. 그래서 목의 힘으로 잘 안 해요. 네. 무거워서 테너가. 아 테너는 더 무거워요. 더 무겁고. 힘들어가지고. 갖고 다니는 네. 네. 바리톤이라고 더 큰 거 네. 있거든요. 그래서 아, 그거는 네. 이 뒤에다가 이렇게 찝어요. 바지 뒤에다가. 너무 무거우니까 목으로만 제가 힘드니까 그 찝는데 이제 그거에 대한 이제 에피소드가 네. 많죠. 갑자기 딱 일어났는데 바지가 아이고. 아이고 몇 번 봤어요. 웃긴다. 엉덩이를 이렇게 먹는구나. 네, 바지가 먹죠. 먹는구나. 이게 무게가 확 쏠리니까 갑자기 네. 일어나면은 네. 다음에 그런 그거 네. 부는 여자분 좀 모셔 보세요. 네? 악기도 눈 여기도 하고 네. 악기도 예, 연주도 듣고 또 여기만 좋아하시는데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도 은큼하셔. 아이고 목사님도 다 사람이에요. 그럼요. 이런 것도 좋아하시네. 네. 자 이제 우리가 4분밖에 안 남았어요. 마칠 시간이 벌써 되게 재밌네. 네. 그렇죠.
전 근데 이 네. 이거 초반에 할 질문이었는데 네, 못했는데 네, 네. 우리 여성분들 좀 궁금해요. 릴리 씨는 네. 어떻게 이 색소폰 연주를 하게 됐는 접하게 됐는지 너무 궁금해요. 저요? 색소폰. 저 네. 그냥 저는 어릴 때부터 했어요. 응? 그러니까 어릴 때 어떻게 네, 시작하기 계기를 계기가 음악하는 집안이었어가지고 아 집안이 그래 네. 뭐 하세요 가족분들이? 원래는 국악했었는데 국악? 네, 국악이랑 이거 너무 안 어울리는데? 어, 네. 네, 뭐 이것저것 다. 뭐 창을 했었어요? 민요? 어, 어릴 때 네. 그냥 뭐 잘 기억 안 나요. 장구 치고 뭐 가야금 이런 거 그냥 깨작깨작한 기억이 나요. 네. 자, 이제 댓글 왕 하나 뽑아야 될 것 같아요. 네, 아 아직 괜찮아요. 왜요? 지금 그 일단은 저 네. 릴리 씨 연주 하나 더 들을 듣고 들어요? 아 맞다 네. 맞다. 한 번 더 들으면서 전 끝내려고 그랬는데 네. 마지막으로. 아 그럴까요? 예, 끝 인사하고 이렇게 들으면서 그런 게 좋지 않을까요? 아 페이드 아웃 때. 아 또 저 방송을 많이 느낌에. 하셔가지고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누구를 뽑아야 될까요? 댓글 왕 두구 우리 릴리 씨가 네. 뽑아줘도 좋을 것 같아요. 아까 막 우리 루카스 씨 연주할 때 댓글 막 봤잖아요. 뭐 눈에 확 들어왔던 거 없었어요? 네, 네. 어 지금 한번 봐볼까요? 네. 진철 오빠 자. 멋져요. 막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네. 김규나님. 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네. 여러분 왕. 올려주세요. 김규나 씨 진철 오빠 멋져요. 네. 자 김규나 씨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김규나 씨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걸로 들으면 안 되지. 네. 자 릴리 언니 예뻐요도 나왔습니다. 네. 네. 어, 좋네요. 네. 저는 받으면 네. 저도 주신다 했으니까 네네네. 전 받으면 우리 목사님 드리려고요. 아, 네. 네. 우리 목사님이 원래 네. 이런 주전부리를 안 하신대요. 주전부리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고기를 네. 좋아하실 것 같다고. 아. 과자를 안 드신대요. 네. 그래서 목사님 제가 목사님 고기, 과자 아까 뺏어 먹었거든요. 좋아하세요. 네. 네. 그래서 목사님께 저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이거 어떻게 받아야 돼요? 주소 아 제가 저 황민지님 연락처가 네. 있으니까 오, 네. 네 저희 집으로 받겠습니다. 그러면 그거 다시 또 다 상하겠네 그거. 네 자 네 네 아 네네 황민지님 연락하면 되니까 네. 네. 아니, 연결 연락 황민지님이 주소만 네. 저기 네. 달라고 그러면은 네. 또 직접 다 보내주시면 여기로 받으면 되지 비트인 교회로 네. 네. 네, 우리 가든파이브에 있는 비트윈 교회로 한돈 세트 하나 보내주세요, 황민지 씨. 네. 감사드립니다. 네, 릴리님이 네. 우리 하나? 종혁 씨가 육식주의자라고 본인이 어필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육식주의자입니다. 육식주의자. 아, 저 오빠 고기 안 먹어요. 고기 안 먹어? 아닌가? 아, 채식주의자면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네. 아, 고기만 먹는다. 고기만 먹어요. 고기만 먹어? 네. 그러면 네, 그만 드세요. 네. 고기만 드시면. 이게 몸이 영양가가 골고루 가야지. 자, 네, 그래서 그만 먹어야 돼요, 그러면. 뽑은 것 같아요. 네. 그쵸? 머릿속에 네. 지금. 나 안 뽑았는데. 아직 안 정했어요? 네. 이거 10시에 딱 끝내는 거예요? 그럼요. 아, 그런 거 없어요. 네. 그런 건 없는데. 네, 네. 네. 시간을 좀 맞죠. 준수하려고 네, 하고 있습니다. 지키지 맙시다. 예, 좀 더 해요. 아, 네. 아, 저 진짜 네. 그거 있어요. 뭐요? 그 결정장애? 결정장애. 아, 그러면은 그냥 진철 씨가 뽑아주세요. 네. 그러면은 자, 제가 네. 뽑도록 할까요? 네. 아, 떨리죠? 자, 네. 과연? 네, 지향지우TV님은 네. 지향지우TV님은 안 돼요. 아무리 써도 안 돼요. 네. 네. 저기 내가 다른 아이디로 들어오라고 그랬잖아. 저기 이렇게 나오면 안 뽑힌다고. 그러니까 인성 씨가 또 가져가면 안 되지. 전에 한번 받았다면서요. 네, 전 한번 받았습니다. 아, 근데 네. 진짜 맛있었어요? 너무너무 맛있어요. 그래요? 아, 정말 깜짝 놀랐어. 너무너무 맛있어서. 네. 그러면은 야, 뭔가 확 눈에 띄어야 네. 되는데 진철 씨가 뽑아 네. 아, 이제 뽑아주시고 아, 어떻게 해야 되죠? 릴리는 무슨 곡을 할까요? 저요? 저 마지막 아니면 형님 아니 누구, 별로 안 갖고 와서 아쉽다. 네. 왜요? 아니 황민지님이 네. 교회로도 교회로 한 세트 보내드리겠다. 아, 아 정말? 아니 너무 교회? 저기 아니 그거를 네. 그러시면 안 돼요. 아니 그 말이 네. 그거예요. 절 준다 그랬잖아요. 그걸 여기 준다. 아 여기 보내신다고? 네, 아, 알겠습니다. 그 얘기예요. 아, 네. 네. 아 황민지님 감사합니다. 그 곡이 없으면 인생에 희망이 없어. 예, 네, 희망 없어요. 네. 저 우리 황민진 씨 가게를 좀 홍보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혹시 독산동 맞? 네. 주소랑 그 네 그것도 좀 알려주시면. 네. 신림동인데 아니에요? 아닌가? 가깝죠. 멀진 않지. 딱 예. 거기. 네. 거기에 어디에요? 가게 이름을 얘기해 주시면 네. 저희가 좀 이렇게 홍보도 해드리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네. 고기를 사러 갈게요. 네. 네. 우리가 한 또 그 앞으로 고기가 없으면 끝장이래. 앞으로 네. 300명 들어올 거니까. 네. 네. 자,
고기 자 구로구 자 누구를 들어야 되는데 너무 어렵다. 네? 네. 아 그럴까요? 네, 그러면 네,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그게 나을 것 같아요. 네. 연주 한 곡 듣고 그 사이에 제가 뽑아볼게요. 네, 네, 네. 너무 어렵죠? 갑자기. 어려워. 네. 막 줄 수는 없잖아요. 자 오늘 네. 아유 릴리 김 씨가 아주 너무 감사해요. 저 세 곡만 제가 부탁을 했는데 네. 또 준비를 해오셔서 네. 네. 낭만에 대하여 하고 낭만에 대하여 최백호 씨. 네. 오 그동안 오, 이거 좋죠. 네 오늘의 마지막 곡이고요. 네. 그다음 진철 씨 그동안에 뽑아주시고 네. 네. 그리고 저의 유튜브에 놀러 오시면 네. 이제 네. 새로운 좋은 곡들을 또 들려드릴게요. 그래요. 네. 들어오시면 뭐 없어요? 한돈 세트 같은 거? 그거는 뭐 세트 드릴 거 없어요? 제가 네. 오늘 여기서 연주비를 받아가지고 가가지고 연주비가 없는데 저희 여기 헌금통 잘 뒤져보세요. 한번 있을 수도 있어. 네. 아. 자. 네. 낭만에 대하여 가겠습니다. 아, 이게 악기가 네. 소리 너무 좋은 거 같아요. 소리 너무 좋아. 이거 진짜 잘 산 거 같아요. 이거요? 오, 네. 협찬 받은 거 아니에요? 맞아요. 네, 알바트 앨범. 네. 아까 거짓말이었어요? 15만 원 주고 샀다는 거? 그렇죠. 아니요. 어떻게 15만 훨씬 비싼 원 주고 난 몰래... 좋은 악기를. 비싼 악기예요. 아, 난 그래서 네. 왜 이렇게 싼가 했어요. 아, 진짜요? 네. 네. 자, 가겠습니다. 네? 네, 낭만에 대하여 들려드리겠습니다. 아주 위스키 한 잔에다 짙은 색소폰 소리를 들어보려 새빨간 립스틱에 나름대로 맛을 부린 마담에게 실없이 던지는 농담 사이로 짙은 색소폰 소리를 들어보려 세상이 나의 시련의 달콤한 이야 있겠냐마는 왠지 한 곳이 비어있는 내 가슴이 잃어버린 곳에 대하여
한잔이 다 생각이 나네요. 여기 교회인데. 네. 아 너무 잘하시네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삑사리가 한 번도 안 나네요. 우리 늘었어 늘었어. 네. 정말 많이 늘었어요. 오, 네. 아 이게 팬 됐어요. 네 진짜 와우, 원래도 네. 잘했지만 네. 이 이제 저는 같은 파트잖아요. 보면은 이제 알거든요. 아. 근데 정말 많이 그러니까 기분 좋으라고 하는 네. 얘기가 아니고 네. 정말 많이 들었어요. 많이 들었어요. 네. 예전에 어쨌길래 도대체 어땠길래 이렇게 많이 들었다 그래요. 잘하지만 아니, 너무 옛날에도 잘하지만. 잘했다고 제가 네. 이제 앞에 깔았잖아요. 어. 네, 옛날에 진짜 잘했는데 네. 너무 많이 들었어요. 아, 진짜요? 아 오늘 아, 더 잘했어야 했는데. 아니야 아니야 너무 잘했고 연습 많이 하셨나 보다 그 사이에. 아니요. 아, 아니요? 저 맨날 누워 있어요 집에. 아니 근데 그 앨범 앨범 준비를 하는 네. 자체가 사실은 어. 사실 그 자체가 많이 저 실력 향상이 돼요. 그래요. 네, 오. 저 이민택님이 네. 줄었대요. 네, 저 실력이 줄었다고. 아, 실력 어, 줄었다고. 이민택 씨 옆파마로 네. 술 먹으러 씨. 가도 되나요? 거기 네. 끝나고. 그 우리 이민택 씨 라이브 방송 네 이분이 한번 나가시죠 같이. 네, 우리 한번 가서 네, 아니 이렇게 네. 거기 사람 또 뺏어 와야 되니까 한번 가죠 우리 진짜. 네, 가면 네. 좋을 것 같아요. 한번. 밑에 아, 님 불러주세요. 네. 다들 정말 최고라고 매력적인 목소리 연주할 때 파워가 짱 네. 멋져요. 삼각관계는 무슨 말이죠? 네, 허, 최고. 네, 정말 최고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네. 어 뽑아주세요. 네, 뽑았거든요. 네, 네, 네. 그 사이에 오. 차, 제가 어, 예. 네 누구를 들릴 거냐면 빰빰빰빰빰빰빰빰빰 네. 오늘의 한돈 세트 주인공은 릴리 킴. 릴리 킴 씨를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제 아이디어는 아니고 우리 네, 영... 아까 맞아요 어, 댓글이. 진짜요? 네. 네, 네. 영미 씨라 김영미 씨가 아까 오늘 고생 많이 하는데 예? 릴리 씨 드리 주세요. 어디 있었는데 네, 네 그렇셨거든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진짜요? 네. 네. 오늘 열일하시는 릴리 킴께 고기 주세요. 이게 맞는 것 네, 같아요. 다 동의하실 거라 네. 네, 믿고요. 왜냐면 저희가 네. 조금이라도 이렇게 좀 사례를 그쵸. 드려야 되는데 그게 네, 없잖아요. 그렇죠. 너무 네, 미안해서 요거라도 좀 드려야겠어요. 네, 네, 네. 괜찮아요? 고기 좋아하세요? 아, 전 좋아하는데 네. 뭐 너무 아쉽다. 아니야, 아니야, 괜찮아요. 네, 네, 네 이해하시 다 네. 다 동의한다고. 다 지금. 동의한다고. 네, 네. 인민택 씨가 네, 오늘 너무 고생해가지고. 그렇죠. 네, 네. 어 그 한돈 세트는 네, 릴리한테 김 씨께 네, 주는 걸로. 주소 보내주시면 우리 네, 주소 나한테 보내주면은 네. 내가 전달해서 하겠습니다. 아 네. 오늘 아, 한 시간 한 10분 아니죠 8시 우리가 몇 분 됐지? 아 우리 8시 반에 시작했죠. 8시 반에 시작했으니까 1시간 40분 됐는데 정말 10시 반에 끝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빨리 간 것 같아 시간이. 우리가 뭐 정해져 네. 있는 거 아니니까 네, 정해져 2시간 있는 방송은 아니고. 아니니까 네, 어, 네. 아, 다 위스키 네. 한 잔과 함께 짠 야. 너무 좋았다. 네. 이 노래랑 같이 하는 게 되게 매력적이네. 그렇죠. 이게 전 이런 건 상상도 못 해봤거든요. 연주하는 사람이 노래도 부른다는 게 두 가지의 매력이 오. 이렇게 딱 나오잖아요. 아 그러니까 근데 원래 이럴 수가 없지 않아요? 연주를 잘 부르는 예. 분이 노래는 못하거나. 그러니까 이게 예. 우리 하나님은 공평하신데 어떻게 예. 다 갖췄네요? 저도 뭐? 하자가 많아요. 하자가요? 어 그건 익히 익히 옆에서 네 농담이에요. 너무 아름다우시고 네네 네. 아, 아무튼 너무 네. 감사드리고 오늘 네, 나와주셔서 너무 네, 고맙고 제가 따로 연락해서 또 맛있는 네. 밥도 한번 사주고 그래요. 제가 따로 뭐 같이 아, 또 봐요 한번 같이 보고 저도, 예 같이 또 식사도 하고 네. 네. 우리 신림동에 한 우리가 한번 가죠. 네, 그 그래요. 유명한 나이트 있잖아요. 포동가 뭔가 뭐. 아 포동몰 앞에 네, 있잖아요. 그랑프리 나이트 그랑프리라고 있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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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후배들이 거길 좋아하더라고요. 어. 아직도 있어요? 모르겠어요. 옛날 얘기인데. 네. 어쨌든, 저는 네, 네. 끊었습니다. 네. 네. 아 진철님이 완전 팬이 되셨다고. 맞아요. 맞아요. 네, 완전히 네. 저 눈빛이 달라졌어요. 어, 저 여진 씨한테 네. 이런 눈빛 보낸 적 없거든요. 여진이한테 화살이었지. 그러니까. 네. 영흥도 우리 못 가는 거 아니에요? 네. 이랬다가 여진 씨도 너무 아름답고 잘하시더라고요. 네. 네. 근데 여진 씨 좀 삑사리가 있었죠. 네. 근데 삑사리는 아니고. 아니요. 약간 이제 좀 긴장해서 조금, 이제 그러니까. 조금. 그러니까 예. 전혀 긴장을 또 안 하는 것 같아. 아, 그렇죠. 진짜 아니, 무대 체질인 것 같아. 그 무대를 네. 이제 쓴 그 횟수가 어, 많아요. 뭐 많으니까 뭐 아, 이 정도. 아 어릴 긴장? 때부터 했으니까 뭐 긴장 안 하죠 뭐. 네. 아, 저 너무... 집안이 또 음악하는 집안인데 뭐. 아 근데. 네. 왜요? 네. 아니에요. 아니에요. 어, 여기 손에 또 문신이 이거 한번 보여주세요. 이거요, 이거. 네. 릴리. 아, 릴리구나. 네. 네. 멋있어요. 멋있습니다. 자, 아무튼 네. 너무 감사드리고. 네. 어, 오늘 어 릴리
씨 덕분에 너무 재밌었고 네. 그 저기 뭐야 다음 주부터는 네. 저희가 시간을 그냥 네. 수요일 날 네. 9시로 이제 네 정하겠습니다. 거의 확정. 네. 네. 정해서 네 하도록 하고요. 네. 당분간은 변경 안 하도록 할 테니까 네. 많은 분들 또 들어와 주시면은 또 다음 주에는 또 다른 또 상품이 또 네, 기다리고 그쵸. 있으니까. 네. 네. 혹시 상품 이렇게 황미진 씨처럼 협찬해 주고 싶은 분 계시면 지금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 네. 지금 다 끝나가는데. 감사하겠고. 네. 아, 그리고 네. 그 김영민 님이 좀 눈에 띄게 좀 많이 저거 댓글을 많이 써 주셔서 맞아요. 김영민 님한테는 제가 뭐. 사인 CD 한 장. 사인 CD. 예. 네. 저번 주에 장영희 님이랑 맞아. 저기 사인 CD 드리기로 했죠. 나오미 님 네, 네, 네. 드렸더니 또 이쁘게 찍으셔서 또 이렇게 올려주셔가지고 너무 그렇구나. 감사했거든요. 오늘 김영민님 제가 사인 우리 오늘 갖고 명? 왔어요? 네 오늘 갖고 왔어요. 그러면 네. 릴리 씨도 사인 사인 해가지고 저도 하고 네. 목사님도 할까요? 우리 목사님도 네, 사인 있겠죠. 네네 네. 네 같이 하고 네 해서 네. 예수 보내드리게 천국 불신지옥 이렇게 사인 해가지고 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너무 네 40대 이상 개그맨에서 여기만 아니 재밌어 하잖아요. 보여드리고 싶어 여기만 네. 지금 빵 터졌어. 그러니까 네. 나 이렇게 방청객 네?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방청객 이렇게 있으면 좋을 거. 나중에는 우리 예 정말 두 달 있다가 두 달 있다가는 그 소수의 방청객도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하면은 그래 좀 차별화가 있잖아요. 인민택신 그렇게 안 하고 있죠. 본인들끼리 하고 그렇게 있죠. 안 하고 있어. 방청객 없죠. 아, 견제하지 마세요. 왜고? 아니 견제는 아니지만 아무튼 차별화가 있어야 되니까. 그렇죠. 우리는 네. 이렇게 방청객도 놓고 네, 네.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두 달 후에 네. 기대해 주세요. 네. 김영민님 네. 위로 드릴까요? 아니면 다른 CD 드릴까요? 원하시는 CD? 위로를 받고 싶어서 하는 얘기 아니신가? 아니, 위로 CD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위로 CD가 위로 받고 싶다고 CD가 하는 거 아닌가요? 있으시면은 루카스 다이어리 정규 앨범도 있고요. 그다음에 가스펠 CD도 있고, 뭐, 네, 뭐 태교 앨범도 태교 있고, CD도 있잖아요. 네, 원하시는 거 남겨주시면은 네. 그걸로 네.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네. 저한테 뭐 쪽지로 보내주셔도 되고, 저한테 주소 보내주시면, 네, 다이어리 알겠습니다. 그 CD를 다이어리라는 CD, 네, 그 네. 정규 앨범 그거 보내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앞으로의 또 네 계획이랑 네, 향후 계획. 네, 마지막으로 인사. 저 그 네. 한돈 세트 감사합니다. 황미진님. 네, 잘 먹을게요. 네. 저한테 감사하세요. 제가 감사합니다. 선택한 거예요. 네. Thank you. 네. 네. 같이 먹어요, 우리. 아니에요. 아니요? 그 세트가 꽤 많을 텐데, 양이. 혼자 다 드실 수 있어요? 그럼요, 당연하죠. 정말요? 네. 와. 혼자 드세요. 오늘 고생했으니까. 네, 욕심쟁이. 네, 욕심쟁이. 네, 씨와 함께 했습니다. 네. 앞으로의 계획 혹시 어떨까요? 네. 결혼 오늘... 계획 같은 거 없어요? 결혼 계획이요? 네. 결혼 계획은 일단 다투닷을 봤을 때는 만나는 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다시 있는 것 같은데 그쵸? 다투닷은 네. 어릴 때 쓴 곡이라서 아 그래요? 네. 네, 네 결혼 계획은 없고요. 네. 음악과 결혼 하셨나요? 아직 저기 어린데 네. 활동 어려워요? 많이 해야죠. 네. 네. 네, 하고 싶은데 네. 저랑 하고 싶은 사람이 없어서. 아, 왜 없어요? 여기 이렇게 많은데. 그러니까 여기 목사님도 계시고 지금. 아니 목사님. 아이고 아이씨가 왜 이렇게 나왔지? 아니 어딘가에 어떤 목사님. 네, 그렇습니다. 네. 하여튼 그래서 네. 오늘도 그래서 네. 오늘도 사실 제가 잠 안 자고 왔거든요. 그 아이고. 오늘 그 곡. 마감 그 다투다 다음 거를 이제 또 작업을 하고 있어가지고 좋아요, 좋아요. 네, 그 곡도 제목이 너무 궁금해요. 그거는 독특할 것 같아. 아직 그죠? 근데 확정이 안 나가지고 네, 그래요? 제목을 좀 나중에 정하는 편이거든요. 아 저도. 그래요? 네. 일단 아니 일단 오늘 보냈는데 그거는 네. 제목이 뭐예요? 파티인데 팔 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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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똥 파리 네그 파리 네 근데 그거 될지 모르겠어요. 됐으면 좋겠는데 안 될 수도 있고. 네, 네. 뭐 제목이야. 작업을 하다가 바뀔 네. 수도 있고 하는 네, 거니까 좋은 제일 어울리는 제목으로 네, 곡들을 네. 열심히 써서 또 좋은 연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하시네요. 앨범 네. 나온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그러니까. 또 곡을 계속 쓰시고. 네, 다투닷 또 많이 사랑해 주세요. 그 네. 네. 다투닷 이거 치면 나와요 거기. 네. 네. 다 나와요. 멜론 이런 네. 게 들어갑니다. 좋아요. 그다 전 다투닷이 너무 인상 깊었어요 오늘. 네. 진짜요? 네. 감사하겠습니다. 다투닷.
네. 자 그러면 우리 끝곡 자. 우리 끝 연주곡 또 아닌가? 네 오늘 끝은 그만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럴까요? 네 이제. 네네네. 아. 네, 아 너무 즐거웠고요. 네. 이게 뭐 개인적으로 마무리하는 생각에서는 네. 좀 우리가 이제 그 3회째 됐잖아요. 네. 조금 이제 진행이 좀 부드러워지지 않나, 네, 좀 생각이 맞죠, 네, 맞죠. 듭니다. 목사님이 계셔서 그런가?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아무래도 앞에서 막 웃어주고 하니까 네. 저도 더 업되고 네, 기분도 좋고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항상 네. 목사님 이 시간에 좀 네, 네 와주세요. 네, 그러면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마치고 마지막으로 목사님이 네. 저기 축도로 그러면 네, 맞죠. 아니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분들 믿는 분들인 것 같아 대부분이. 네. 할렐루야 막 이러던데. 그러니까요. 네. 네. 아. 그리고 이 얘기를 안 했네요. 네 키라니아 요거 관심 좀 네. 가져주세요. 요 이 예, 바디워시와 요 저 트리트먼트. 네 요것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것도 드리려고 갖고 나온 거예요. 네 맞아요. 이거는. 게스트 네, 이거 협찬 받은 거예요. 키라니아, 네. 키라니아 많이 이용해 주세요. 네, 네. 아, 나 샴푸 다 썼는데. 그래 다 썼어요? 네. 샴푸 아니네, 근데. 아, 네, 샴푸는 아니지만. 좋아요. 아, 감사합니다. 네. 네. 아, 네. 오늘 너무 감사했습니다. 네. 너무 즐거웠고요. 다음 주에 더 재밌는 네, 네 방송으로 네. 준비해서 네 인사드립니다. 하겠습니다. 네. 진철 씨도 마지막 인사해 주세요. 네, 다음 주 수요일 9시에 또 만나요. 네. 네. 제발 이렇게 하더라고. 라디오 스타 보면은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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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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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투다 다투다 둘리와 함께